여기는 부산 진구 연지동입니다. 간판이 일단 떨어져서 차량을 이렇게 치는 사고가 발생했고요. 지금 거리마다 상당히 지금 잔해들이 많이 굴러다닙니다. 간판 똥다리, 뭐 쓰레기 뭐 등등 엄청납니다. 여기도 역시 지금 쇠인지 뭔지 간판이네요. 간판 똥가리 역시 날라와서 지금 난리가 났고요. 옆에 고무 다라이 요것도 차에 피가 있고 청소 이런 쓰레기 지금 상당히 부산 전 지역에 이렇게 피해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요 앞에는 지금 현재 나무 가지가 부러져서 아예 이렇게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제가 조금 치워야 될 것 같네요. 나무 잔해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저기 이렇게 되고 있죠. 네. 이야, 골치 아픕니다. 일단은 길을 터주기 위해서는 잔해를 치워야 되겠습니다. 아, 제 힘 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. 일단 소방서나 일단 어디 112나 일단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역시 이곳도 지금 도로의 간판이죠. 이게 그 에어 간판 역시 도로에 지금 밀려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또 위험성이 있고요. 역시 그 지금 현재 약국 및 그 떡집 그 간판 다 날라갔습니다. 그리고 역시 그 간판이 떨어져서 잔해가 굴러다니고 있습니다. 지금 그리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 노래방이네요. 노래방 간판 역시 노래방 지금 현재 많이 힘든 상황인데 노래방 간판도 지금 또 날라갔습니다. 지금 현재 역시 그 여기 시민공원 앞인데요. 동평로 역시 그 도로명 입간판도 역시 날라갔습니다. 큰일 났습니다, 이거. 그래서 아마 지금 태풍이 부산 지역을 이 시간에는 지금 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앞으로 내일 잔해를 이렇게 청소를 하시든지 아니면 치우는데 또 복구 작업이 조금 희박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. 역시 그 신호등도 지금 불이 안 들어오죠? 그러면서 지금 현재 거꾸로 간판이 돌았습니다. 역시 도로에도 위험 소지가 많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좀
빨리 이렇게 복구가 됐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자, 역시 주유소에도 간판이 이렇게 넘어가 있고요. 여기는 부산 진구 연지동 앞 시민공원 앞 도로입니다. 자, 역시 구암고가차도 은행나무 지금 역시 도로가에 이렇게 날려져 있고요. 신호등은 역시 다 죽었습니다. 이 태풍이 어마어마한 세력을 몰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. 저도 부산 진구 연지동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 또 순찰을 한 바퀴 돌고 이래 또 관내 또 경찰서에 신고할 거는 조금 제보를 신고를 해서 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역시 이쪽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. 이 또 간판 및 뭐 여러 가지들이 지금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. 자, 여기 연지동 시장입니다. 연지동 시장은 뭐 그런대로 조금 괜찮은 것 같네요. 자, 도로가로 한번 나가볼게요. 이쪽의 도로는 그나마 조금 낫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알 수가 없습니다. 지금 아파트가 상당히 양쪽으로 이렇게 있고요. 연지동 세동안신 아파트 앞 부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. 여기는 연지동 또 유노토 월드 이를 또 지나가고 있고요. 지금 보니까 많이 있네요. 시민공원에 이거 진입금지 그 하는 표시인데요. 쇠입니다. 쇠. 쇠가 파헤쳐 가지고 넘어졌네요. 엄청납니다. 어마어마한 바람을 몰고 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지금 차 밑에 뭐가 걸렸는지 그 소리가 납니다. 뭐 아마 걸려서 따라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. 지금 시민공원 앞에 역시 지금 은행나무가 하나 이렇게 넘어졌습니다. 넘어졌고요. 그 다음에 시민공원 앞쪽에 북문 쪽입니다. 북문 쪽인데. 지금 여기 보면은 신호등 횡단보도 신호등이죠. 신호등이 아주 그냥 처참하게 깨져서 이렇게 꺾여졌습니다. 쇠가. 이야, 저 쇠가 꺾일 정도 같으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. 자, 쇠가 꺾였죠. 그 다음에 밖에 보면 시민공원의 중앙분리대 쪽에 그 라인이 있죠. 원래 중앙분리대 그 라인이 지금
현재 여기 나뭇잎 때문에 지금 배수가 잘 안 돼서 지금 물이 좀 조금씩 빠지고 있고요. 저 중앙 분리대 저거 그 구조물이 날라와서 지금 도로 갓쪽으로 이렇게 붙어가 있는 상황입니다. 이야, 이거 어마어마합니다. 우리 부산 친구 연지동에도 이 정도인데 아마 다른 구나 아니면 그 바닷가 쪽 이쪽은 어떨까 좀 피해가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. 걱정입니다. 아 역시 그 통행에 지금 불편하는 이게 또 나무가 이렇게 또 꺾여져가 있고요. 아 도시가 지금 많이 좀 암흑가 같아요. 가로등도 다 꺼져 있고 역시 신호등도 다 이렇게 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라이트만으로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정말 전기가 다 이래 좀 정전이 돼서 지금 이게 또 뭐 있는 것 같아요. 이것 때문에 은행나무 때문에 항상 위험해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이 정도만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.